포로 체험 훈련은 말 그대로 포로로 붙잡혔을 때 그 공포와 고통을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가 하는 방식이라는데 배현호 기자가 어떤 훈련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미군들이 포로 체험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쟁 상황을 가정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포로 역할을 하는 병사들은 무릎이 꿇린 채 머리에 검은 두건을 쓰고 양팔은 등 뒤로 포박당합니다. 이어 10제곱미터 남짓한 독방에 1시간 반 정도 갇힙니다. 특전사가 했던 훈련은 미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가 하던 방식으로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이동상으로는 그 이동 계급은 받았었고 다른 중대가 뽑혀서 대표적으로 팀만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포로 체험 훈련은 1960년대 영국 공수특전단 SAS가 처음 개발했습니다. 적군의 신문에도 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으로 실제로 물고문이나 거꾸로 매다는 고문 등을 견디는 훈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서도 훈련 도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안전 매뉴얼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매 분 단위로 이 인원의 안전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대원을 잃은 13공수특전여단은 1977년 7월에 창설된 부대로 전시의 적진에 침투해 게릴라전과 정보수집 등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TV조선 배현호입니다.